이 동영상은 1950년부터 2013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지구 평균 온도보다 약 2도 정도 높은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함께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됨으로 인해가지고 극지방에 있는 그런 빙하들이 이렇게 높고 그에 따라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온난화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조만간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수면이 높아지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막화가 되어지는 영역들도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 사막화된 곳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곡물을 재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지구의 황폐화를 경고하는 영화들이 꽤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인터스텔라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황폐된 지구로부터 인간을 이주시키기 위한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그런 탐사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웜홀을 통해서 다른 은하계로 가서 그 속에서 외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이 영화가 웜홀, 블랙홀, 일반 상대론 굉장히 멋있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흥미진진하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굳이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해?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 마크 와트니가 우리 이웃 행성인 화성에서 하물며 지구와 교신을 하면서 나름 즐겁게 2년 동안 화성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성이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마크가 외롭게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화성 전역은 그냥 사막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는 1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화성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소의 대기압이 지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은 대기압에서는 우리의 피가 쉽게 끓어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극심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가 황폐해져서 옮겨갈 수 있는 곳은 사실 화성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극심한 좋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화성을 그나마 우리가 그다음 우리가 이주해 갈 장소로 후보지로 생각하게 되느냐면 자 잠깐 우선 이 마션 영화를 통해서 화성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물리적 조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암석질의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처럼 우리가 이렇게 발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가 지구의 한 1.5배 정도 돼서 지구에서는 1년 그러니까 화성의 1년은 지구에서의 2년의 시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도 화성의 하루는 화성의 자전 속도가 지구랑 거의 비슷해서 화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와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전축도 한 25도,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죠.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의 한 40% 정도의 중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대기의 1%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최고 30도까지 갈 수 있지만 추운 쪽은 영하 1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차가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액체의 물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얼음 상태로는 동토층, 우리 그 지구에서 있는 동토층과 같이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를 잃어버리고 났습니다. 만약 거리를 생각한다면, 아니 금성이 화성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한 행성입니다. 사실 화성을 지구화시키는 화성 테라포밍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칼 세이건이 첫 번째 테라포밍의 후보지로 생각했던 것은 금성입니다. 하지만 이후 금성 탐사를 통해서 금성이 결코 인간이 이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금성의 조건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화성이나 지구처럼 암석질의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지구랑 비슷해서 중력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화성보다는 지구에 더 가깝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루가 금성의 하루는 지구의 243일에 해당되고,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느리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자전축은 남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만 유일하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금성을 우리가 이주해야 될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기압입니다. 자그만치 500기압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약 100배 정도 되는 100기압 정도의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온난화가 생각나시죠. 이 금성에서는 엄청난 온난화가 일어나서 결국 금성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약 50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 형태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불려서 우주로 날아가고 없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성을 바라보면 비너스를 상상하시지 않게 되겠죠.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의 가마를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성이 아니라 화성을 우리가 이주해야 될 그럴 행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의 표면에 뭐가 있다면 생명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물이 있으면, 그렇죠? 액체에 물이 존재하면 생명 현상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물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표에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암석형 행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중심별에서 너무 가까이 위치한 그런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모든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너무 차가워서 대부분의 물질이 얼음 상태로 있을 것이고,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은 그곳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생명 현상을 촉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형 행성이 중심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 영역을 생명 서식 지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구형 행성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석형이라서 암석의 표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발 디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주할 곳을 찾는다면 태양계 내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후보지는 금성, 수성 아닙니다. 바로 화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지만 마션에서 보셨듯이 이 화성이 아직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환경을 지구와 비슷하게 바꾸어 둔 다음에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의 화성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화성의 현재 환경은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화성 탐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990년대 말쯤 되면은 이렇게 로버들을 갖다가 직접 화성 표면에다가 내려보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에 따르면 현재는 완전히 사막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물이 흘렀던 흔적들을 보내주고 그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현재로는 화성은 완전히 메마른 사막 형태고 그렇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으며 그리고 현재는 화산 활동이 없고 그리고 자기장도 없고 판구조론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화성에는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화성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화성의 상태를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상태로 바꿔놔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화성의 테라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기 물이 존재한다라는 얼음 상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물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구에서 배운 게 있죠. 지구 온난화 현상을 그대로 여기다 화성에다 옮겨오면 물을 녹여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제 물을 녹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나사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화성을 지구화 시킬 것이다 라고 내놓은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따르면 테라포밍 플랜에 따르면 크게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화성을 지구화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대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증가시켜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표면에 액체의 물을 만들겠고 그 다음에는 대기도 있고 물이 있으니 화성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끝내는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고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산소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다가 도시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밑에 이렇게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대기를 만드는 과정에는 뭐 다양한 온실가스들을 갖다가 가능하면 많이 보낼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약 9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약 5천억 달러의 돈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표면에 물이 흐르게 하는 이 과정은 이미 있는 동토층에 있는 얼음을 녹이는 것도 있지만 인공 광우를 만들거나 또는 소행성에 있는 그런 물들을 가져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120년 정도 그리고 7천억 달러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도 있고 물도 있으면 그럼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지구를 저기 화성을 온난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뭐 공장을 가동해서 역시 화성 연료를 태우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하물며 핵폭탄을 수소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따뜻하게 한다거나 또는 소행성을 끌어들여서 부딪히게 해서 데운다거나 이런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150년 그리고 약 9천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잘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인공 미생물을 갖다가 인위적인 그런 미생물들을 갖다가 퍼뜨리고 그리고 유전자적으로 잘 조작돼 강하게 만든 식물들을 갖다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면 생각보다 짧네요. 50년 그리고 드는 돈이 약 3천억 달러가 들고요.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완전 녹지화가 됐어요.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할 때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건물들을 짓고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을 갖다가 상시화 시켜야 되겠죠. 우주 왕복선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1.5조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토탈 예산이 한 3조 7천억 달러가 들고요. 대체적으로 기간은 한 500억 년 정도, 500억 년이 아니고요. 50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테라포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물자들을 다 화성으로 날라야 되는데 이 발사체는 한번 우주선을 밀어 올리고 나면은 쓸 수 없는 일회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발사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페이스X사에서 펠콘9이라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가 다시 발사대로 무사히 착륙시킨 그런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으로 화성의 지구와에 드는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 개척의 시기를 굉장히 앞당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성 탐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부터 쭉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계속 우리는 화성을 탐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 탐사의 주 목적이 바로 화성의 생명 현상이 생명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런 끊임없는 탐사를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요즘에 들어서는 그 탐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주해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화성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인간이.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대한 기체 행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입니다. 그 이유는 타이탄에는 메탄의 호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 역시 물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생화학 활동을 도울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메탄을 매개로 하는 생명체가 타이탄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로파 같은 경우는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막 무늬들이 줄무늬들이 많이 있죠. 사실 유로파는 표면이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 밑에 지구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은 바닷물처럼 소금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관측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균열이 생겨서 붉은색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이런 힘겨운 탐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화성에 있는 또는 화성을 전초 기지로 해서 소행성들에 있는 광물 자원을 갖다가 얻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탐사는 바로 인간의 호기심.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오직 혼자인지 또는 지구 밖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우주 여행은 가능할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적인 호기심의 결과로서 우리는 계속 탐사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탐구를 하게 하고 즉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해왔고 현재의 과학 문명을 이룩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학 문명 토대에서 우리는 지금 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화성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화성을 지구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 아직도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될 많은 기술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호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는 것을, 의문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미래 과학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